활동명 카즈아, 본명 나카무라 카즈아, 출생 2003년 8월 9일, 일본 국적으로 키는 170cm이며 미래의 여성 BTS로 불리는 6인조 걸그룹 르세라핌의 일본인 멤버다. 2006년 만 3살 때부터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하시모토 사치오 발레스쿨에서 발레와 컨템포러리 댄스를 배웠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일본의 유명 발레 콩쿠르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2015년 히라카타시 전국 콩쿠르에서 6위를 했고 2018년 고베 전국 콩쿠르에서 여성 주니어 2부에서 1위를 했다. 러시아 볼쇼이 발레 아카데미와 영국의 로얄 발레스쿨에서 단기 연수를 받았고 2018년과 2019년에는 핀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등 유럽 각지에서 발레 공연을 한 이력이 있다. 이후 2020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네덜란드 국립발레 아카데미에서 유학했다고 한다. 카즈아의 발레 경력은 거의 프로 발레리나 수준이다. 그간 발레를 취미 또는 성장 과정 중 경험 삼아 배운 경력이 있는 케이팝 아이돌은 많았으나 카즈아처럼 프로 발레리나를 목표로 진지하게 발레를 배우고 발레 전국 콩쿠르에서 수상 경력까지 있는 케이스는 아이돌 중 최초라고 한다.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하이버에 스카우트되었다. 2021년 11월 소성진 대표가 네덜란드로 출국했는데 팬들은 시기상 이때 카즈아를 직접 만나서 캐스팅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후 2022년 1월에 정식으로 소스뮤직에 합류하여 4개월 동안 연습생으로 생활했다. 팀에서 래퍼 포지션을 맡고 있으며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인상적이라는 평이 많다. 영어 랩을 할 때 발음이 자연스럽고 일본인 특유의 비음이 거의 없다. 또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편이다. 유학 경험 덕인지 영어가 능숙하고 한국어는 2022년 1월 한국으로 온 뒤 처음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직은 미숙한 편이다. 다만 한국 생활 경력이 짧은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다. 데뷔 앨범인 피얼러스에서도 한국어 발음이 어색하거나 거슬린다는 평이 없으며 타이틀곡 2절의 파트를 듣고 메인 래퍼로 추측하는 이들도 있었을 정도다. 르세라핌의 데뷔 무대를 지켜본 소속사 직원이 카즈아는 여신이라며 비주얼을 칭찬하였고 한 대중음악 평론가는 르세라핌 데뷔곡 선공개 무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멤버는 카즈아였으며 단언컨대 무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멤버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데뷔 쇼케이스로 공개된 직후 전세계 케이팝 커뮤니티에서 카즈아 비주얼을 극찬하는 글이 도배될 정도로 반응이 파격적이었다. 머리를 풀었을 때와 묶었을 때의 분위기가 정반대인 반전 매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카즈아의 청순한 이목구비에 반한 팬들은 데뷔 초 수지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수지 외에도 김고은도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이다.